자, 그럼 이제 더 시장의 흐름과 또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과 속마음 들여다볼 텐데요. 자,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뉴욕 시장 힘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함께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 명승부사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저희 엔터주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런 업종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좋은 좀 시세들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이 방송에서 하이브라든가 게임에서는 펄어비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뭐 하이브 같은 이제 대운이 든 기업을 사야 된다. 회사가 이제 뭐 대운이 들었잖아요. 엄청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게임주도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게임이 이미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위메이드가 촉발했던 것들이 이제 게임 엔터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것이 뭐냐? 뭐 하이닉스 바닥에서 사서 뭐 수익 조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주라는 거는 이미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강한 주식으로 승부해야겠죠. 자, 근데 하지만 이제 투자자는 이제 신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서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또 제가 바닥에서 투자를 말씀드렸고 수익을 거두고 있죠. 매도 타이밍은 공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고요. 어쨌건 제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은 수익이실 것이고요. 하지만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자신이 생각한 어느 정도 선에서의 차익도 좀 필요할 것이다 보는데요. 이미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팔았어요. 하이브나 펄어비스도 이미 차익들을 많이 한것 같은데 더 올라가죠, 그럼. 그런 그림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장 주도주는 펄어비스, 하이브 같은 게임 엔터, 뭐 JYP 같은 것들이고요. 하지만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고 증시는 또다시 제2의 펄어비스나 제2의 하이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갈치주의 반란이 일어날 것도 염두해야 된다면은요. 열린 마인드로 시야를 넓게 보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또 보입니다.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면 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펄어비스, 지난주에 또 펄어비스나 하이브, 오늘 또 공교롭게 똑같이 5%대 상승세를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엔터나 뭐 게임주들은 시세를 지금 좀 분출하기 때문에 지금 또 들어가긴 좀 약간 부담이 되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또 대세가 될 만한 업종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우리 앵커님, 네. 아나운서님, 스타크래프트라는 거 해보셨어요? 네, 옛날에 봤죠. 학생 때. 예전에 우리 했었죠. 거기 나오잖아요.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네. 이런 거. 핵.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거 원전 핵 상당히 강합니다. 이거 오히려 저는 높다고 보지 않고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둬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뭐 한전 기술 같은 것들이 좀 좋게 보이네요. 뭐 두산중공업, 원전주들이 벌써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주도주란 뜻이고 뭐 투자들을 좀 망설여야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높이 올랐다. 내 주식은 바닥에 있는데 저 주식은 높이 있는데 내걸 버리고 저길 사. 근데 그런 행동들을 용감하게 하는 자가 또 수익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방송만 또 보시고 또 따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저 생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명승부사 저의 카톡방에서도 또 인증 러시 중인데 이번 장은 원자력, 게임, 엔터를 제가 주도주를 좀 뽑아봤고 그런 주식들이 수익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엄청난 전기를 감당하려면은 풍력, 태양광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결국 원전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정책도 이제 원전 정책이 좀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이런 산유국들도 원전을 하는데 그동안 좀 방치됐던 원전들 이번에 또 새롭게 재가동하면서 이런 것들의 수급이 더 올린다면은 원전주들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과 함께 보유자들은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원전주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에 또 제2의
한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증시는 항상 이제 소외된 바닥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요. 저는 또 그런 이제 바닥주들을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의 이제 노란톡이죠. 노란톡방에 오셔서 제가 다 미리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공개해 드렸고 한전 기술도 그렇고 펄어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셔서 같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분간은 한전 기술도 좀 더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조정 시에 좀 관심을 두시고 또 투자자들은 많이 오른 쪽을 경계하고 열광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제2 한전 기술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나올 거니까 시장을 잘 지켜보면서 저는 그래도 원전주들 아직 메리트가 있다, 업사이드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살펴봐야 될 업종 종목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